프리가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두근을 알파베타라고 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1이고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1인 이 관계식을 가지고 알파의 4승, 알파 큰 것보다 알파의 5승 더하기 베타의 5승을 따로 구하고 알파 4승 더하기 베타 4승을 따로 구하고 알파 3승 더하기 베타 3승을 따로 구해서 더하면 답은 나오겠죠. 이렇게 풀어도 되고, 얘 근이 알파베타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로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마이너스 1이 0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베타 제곱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0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이 사실로서 여기 알파 5승, 알파 4승, 알파 3승을 좀 정리를 해보자. 이럴 때는 마음 편하게 식 변형도 좋지만 나누는 것도 나쁘지 않아. 알파 5승 더하기 알파 4승 더하기 알파 3승을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마이너스로 한번 나누어 봅시다. 알파의 3승, 알파 5, 알파 4, 마이너스 알파 3. 빼버리면 2의 알파의 3. 그러면 더하기 2알파, 2알파의 3승 더하기 2알파 제곱 마이너스의 2알파. 그 다음 빼게 되면 2의 알파 제곱에 마이너스 2알파 제곱에 더하기 2알파. 그 다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의 2 알파 플러스의 2 빼면 4 알파의 마이너스 2 맞죠? 그러면 여기서 알파로 이루어진 거를 정리를 해봤더니 요거 곱하기 요거 더하기 얘로 표현이 됐잖아. 근데 얘가 0이기 때문에 몫에 상관없이 이 값만 찾으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주어진 식이 뭐냐 그러면 주어진 식은 알파 5승, 알파 4승, 알파 3승은 결국은 4알파 마이너스인 거고 같은 방법으로 베타도 똑같이 나누어 보면 얘는 4베타 마이너스 2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4로 묶어 보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고 마이너스 4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최종적인 답은 마이너스 8이에요라는 형태로 구해도 괜찮은 거. 곱셈 공식 빨리 할 자신 있으면 이렇게 가는 거고. 아니면 그냥 나누어 버려서 식을 정리해서 답을 찾아도 되고.